자, 하나, 둘, 셋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오랜만이에요. 우리 저번에 플라이 했어. 인사 한번 합시다. 자, 자 둘, 셋, 커밍 잇 갓세븐. 안녕하세요, 갓세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하드캐리로 돌아온 7명의 캐리남 갓세븐입니다. 네, 저는 오늘 MC를 당차게 꿰찬 MC를 당차게 꿰찬 JB 재범이라고 하고요. 네, 각자 짧게 한 번씩 인사 한번 하죠. 네, 네 여기서부터. 네, 여기서부터. 안녕하세요, 갓세븐의 막내 유겸입니다. 그냥 오빠 아닌데 오빠 같은 맴맴이에요. 안녕하세요, 이제부터 진영입니다. 네 이제부터 영재입니다. 원래 영재. 네, 안녕하세요. 오빠 같지 않은 오빠예요. 잭슨입니다. 왜 저 따라해요? 아니 네. 너는 오빠 같지 않은데 오빠잖아. 애기 마크예요. 아 너는 저 인사 좀 해도 될까요? 오빠 아닌데 오빠 같다. 아 오빠 아닌데. 네 이번에 뵈면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크입니다. 오늘 하드캐리의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, 긴장되는데 다들 뭐 주변의 반응이 어떤지. 그냥 와 힘들겠다 이거예요. 되게 안무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. 맞아요, 안무 얘기랑 좋은 진짜... 얘기는 없고 진짜... 아 그거 좋은 거죠? 아, 좋은 거죠. 그거 아세요? 그 저희가 그 미국 아이튠즈를 비롯해서 아시아 6개국 음악 차트 반응이 굉장히 좋대요. 와 7개? 네.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축하 한번 할까요? 아 박수 한번 줍니다. 축하합니다. 자 그러면은 축하하는 기념으로 유겸이가 하드캐리 춤을 한번 추어주는 걸로 한번 하죠. 뱀뱀 뒤로 맨맨 뒤에서 이렇게 서서 뒤에 있으면 잘 보여요. 네. 아, 얼굴밖에 안 보일 거고 늑대! 늑대춤 보고 싶어요. 자 시작! 정말 민망하네요. 네. 자 멋있다. 잘한다. 자랑스럽다. 이렇게 열심히 했다. 부심. 오늘 우리 나오는 이유가 또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하려고 나왔잖아. 안 물어봤어. 아 근데 바로 시작하기 전에 곡 설명을 조금 한번 하고 싶은데 네 곡 설명 누가 해주시겠어요? 제가 대신 네네 제가 대신 오, 오늘 굉장히 와일드하네요.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와일드입니다. 네, 일단은 이 하트캐리라는 곡은 되게 빠른 비트 EDM 곡입니다. 그리고 작곡가는 Ear Attack 프로듀서님 작곡했습니다. 그 다음은 진영씨. 네 뭔가 하트캐리라는 말이 신조어인데 뭔가 누군가를 우리가 하트캐리에서 이렇게 탁 휘어잡는다 그런 느낌의 곡이고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진영 씨가 죽어가요. 네. 그거를 이제 멤버들이 하드캐리 한다 네. 그런 내용의 뮤직비디오인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다른 의미 있잖아요. 그 맨맨 어떤 의미 있죠? 아 노래는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하드캐리 하는 그런 의미. 여러분 누군데요? 아가세. 네 굉장히 기가 막힌 설명이네요. 정말 기가 막혀요. 네. 아 그러면은 명장면 뭐 따로 보기 전에 생각나는 거 저는 있어요. 뭐요? 아 면장면요? 면장면 말고 명장면. 아 저 있어요. 그거 우리가 진영이 형이 물속에 있고 우리가 다 다이빙해서 구하는 거. 다이빙 말고 다이빙. 네. 다들 지금 아침이라 엑센트가 살짝 셌을 뿐이에요. 엑센트 저는 솔직히 그 부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떤 장면이요? 저는 사실 처음에 신기하다 진영이 거꾸로 차 안에 있잖아. 네네네. 그 뚱 거기 뚱뚱뚱뚱뚱뚱 이 동작 있거든요. 이 동작. 네. 이 동작 안 넣었으면 좋겠어. 진짜 멋있어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? 자 갓세븐의 하드캐리 뮤직비디오 코멘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. 자, 스탑 할 때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. 스탑! 이거 어떤 기분 갖고 어떤 분위기 갖고 이 표정을 짓는지 진짜 궁금해. 어떤 분위기 이런 거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해도 되는 거야? 아 그래? 아니 어떤 기분 아 이때 제가 그 눈 뜨는 타이밍을 안 맞추면 저 때문에 네.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. 부담감을 좀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궁금증 풀리셨어요? 아 살짝 그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. 네 여기 봐봐. 아니 스탑 안 했는데. 아 네. 여기 봐봐. 와 봤어 우리 일곱 명. 아. 스탑. 왜 스탑해요?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그게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옆에 막 불이 있고 이러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더웠어요.
무슨 스토리가 있냐면 저 이 보시면 제가 여기 옷이 흰색이에요. 여기 여기 아 저 오른쪽 끝에 오른쪽에. 있습니다. 참 못 알아보는 거 참 섭섭하네요. 아니 이거 네. 그래픽 한번 보세요. 이거 네. 어떻게 알아봐요? 여기 있는데 바지도 흰색이고 티도 흰색이었는데 이게 뮤직비디오 끝나고 나서 굉장히 그냥 털어버렸지. 네 노란 색깔 거의 검은색 뭐, 아니야? 회색 검정 아 회색이죠. 검정색. 회색 깔을 입었어요. 공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었어요. 추우니까 그 저도 말할 거 있어. 맞아 먼지에 코가 쌓여가지고 맞아 코가 쌓여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코를 팠는데 코 이렇게 검정색이 나온 거예요. 근데 제가 어 야 다 코 파봐 이랬는데 진짜 한 명도 안 빼고 대기실에 있는 사람 다 코 파고 어느 구멍 다 검은색 나왔었어요. 여기든 여기든 그 이거 할 때도 검은색 나오지 않았어요. 가래. 아 맞아요. 가래도 검은색. 가래는 이게 되게 몸에 이게 안 좋아 이거. 가래는 코에 되게 폐에 안 좋아. 아 그렇죠. 이거 되게 네 맞아요. 맞아요. 이거 다 30대 40대 그때 나와 그런 병은 청소해야 돼. 조심해야죠. 청소. 요새 모세혈관 잘 지내고 있죠? 잘 지내냐? 혈액순환 잘 돼요? 자, 뭐 변명실 할 얘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아 너무 뜨거워. 아 맞아. 뜨거워서 제가 좀 화났는데 근데 그것보다도. 누구 아무 틀려가지고 제가 진정으로 누구? 미안합니다. 아 참나 언급할 수도 있죠. 실수할 수도 있죠. 계속 틀려서 계속 진짜 화났어 그때 한번 틀렸어요. 한번 틀리지 말자. 아, 진짜 반성하면 되죠. 이제 갈까요? 다음으로 넘어갈까요? 네 자 시작. 보고 싶어. 스탑! 아니 좀 보자 우리 보자 보자. 아 이게 너무 멋있어서 제가 스탑을 했었어요. 네네 제가 이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. 시작하기 전에 이게 턱선 에이 A 이 동작 네. 그래서 멋있다고요. 멋있는 색상 계속. 아니 복근 봤어? 아,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아니야 복근 보여주세요. 안 지금 아니 보여주세요. 지금 보여주세요. 아니야 아니 복근 봤냐? 안 보여줄 거면 우리 플레이. 어이 멋있었어. 저는 그때 뱀뱀의 앰뷸런스에서 촬영했었을 때 진짜 솔직히 되게 멋있었어요. 맞아 나도 멋있어. 그때 네가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? 그게 궁금했어요. 아 그래? 아 hungry 에 이거 그냥 머리 아팠어요. 저는. 넘어가죠. 이거 나무도 의미하는 게 다 있어요. 맞아요. 나무 이게 의미하는 것도 다 있어요. 넘어가는 거랑 컷전환들이 다 초록색 있는 거는 초록색은 살아있는 이제 우리 지금 확실히 하는 거죠 이거. 네. 이렇게 저희가 여섯 명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. 어, 오늘 재범 형 처음 봤어요? 0.01초. 진짜 힘들었어요. 근데 저희 이거 찍을 때는 이렇게 막 컷컷으로 해가지고 유겸 옷이 짜장면 컨셉이에요. 맞아. 와, 이게 마크가 멋있어. 맞아. 너무 천사 같았어요, 막시. 여기 진짜 아, 여기서 얼굴로 그렇게 해놔가지고 내가 얼굴이 거의 안 보여. 얼굴 천재. 넘나 아, 유겸이 hit the stage. 와우. 와우. 와, 야. 쏜다. 방면. 이제 나무 이 색깔 그러면 사실 나 솔직히 이 저 표정 참 약간 언어의 머리인데 그 뭐지 처음에는 이제 나무가 파란 그 초록색이었다가 지금 아, 바뀌었잖아요. 네네네. 어떤 의미를 날씨 바꾸는 거 어떤 아니에요? 의미가 제가 생각했을 땐 재범 형이 간장 가장 먼저 죽은 느낌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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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인데 간장 간장 추리 간장 추리 간장 추리 가장 먼저 죽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. 받아줬으면 좋겠어. 저는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. 처음에는 살아있는 나무들 사이에 제가 있다가 시든 나무들 사이에 있다가 뒤에 보시면 또 제가 새장을 열고 나가요. 거기서 영재가 새를 꺼내줘요. 제가 그 새가 돼서 이제 형 새야? 네. 아 형 새였어요? 형 새였어 아 진짜? 그럼? 와우 임새네요. 그거는 모르는데 임새봄 아니 그러니까 임새봄 근데 진짜 임새봄 씨 자 볼까요? 좀 더 어? 와 개다리 아 이것도 재밌다. 영재 형이 여기 와서 친 이유가 있어요. 이따가 알려줄게.
구하려고 아니야? 아니 아, 구하려고 그런 게 또 다른 이유 하나 더 있어. 이때 옛날 머리 예뻤는데. 맞아. 영재 형이 치는 이유가 여기를.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. 이 여섯 명이 약간 위험한데 저 혼자 몰래 살아남은 거죠. 그렇게 해서 그러셨군요. 몰래 살아남았는데 살짝 미안해가지고 망치 들고 와서 약간 깨주는. 근데 이때 왜 영재 형이 없어졌어요? 저는 그때 물을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깊었어요. 그리고 진짜 너무 제가 제일 신기한 거 무의 속에 노래 들려요. 아 맞아요. 진짜 신기했어요. 진짜 신기했어요. 진짜 신기했어요. 네. 그리고 저는 여름 휴가를 여기서 다 보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여기서 수영하고 놀고 네. 네.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. 스쿱 그쵸? 다이빙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. 네 넘어갈까요? 네, 네. 넘어가요. 잠깐만 왠지 알아? 이렇게 딱 이렇게 얘들아 시작할게 그 뺐어요 그 옥시즌 어. 뺀 다음에 계속 시작 안 한 거예요. 뭔지 알지? 그래서 시작하는데 컷 계속 안 한 거예요. 그럼 처음에는 멋있게 왜 안 하지? 와 진짜 뭔지 알지? 상상만 해도 숨막혀. 나 너무 싫어 그런 거. 그리고 여기 작은 디테일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하드 캐리에 때 지영 형 표정 잘 봐봐요. 캐리해. 진짜요? 이게 설정이었어요. 안 돼! 지영이 형. 네, 하드캐리 아, 해서 눈 뜨는 네, 그런 의미를 네. 담고 있는 거죠. 이게 볼까? 지영이 형 얼굴 잘 봐봐요. 하드캐리해. 자, 저는 스탑을 여기서 했습니다. 왜냐면 여기도 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자세히 보시면 젖어 있어요, 맞아요, 저희는. 맞아요, 저희 젖어 있어요. 네, 1절, 2절, 3절 보면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1절에는 그냥 불만 나왔다가 2절에는 조명이 달랐다가 이제 3절에는 저희가 젖었어. 이제 물에서 나와 있으니까 젖은 상태로 네, 저희가 춤을 추는 그런 뮤비 자체가 연결되는 맞아. 좀 그런 효과를 좀 줬어요. 아, 또 여기서 할 말이 있는 게 저 뒤에 있는 세트가 진짜 비행기를 가져온 거예요. 아 맞아요. 네네네 맞아요. 어, 진짜 비행기예요. 네. 진짜 근데 여기서 다 해진 비행기를 진짜 손수 갖고 와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. 저희 이 세트장 처음에 딱 보고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맞아요. 이만큼 진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.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머리죠. 아, 멋져. 스탑. 아. 여기서 원래 하드캐리에 하면서 이 로고가 나왔잖아요. 네. 우리가 의견을 한번 냈었는데 기억나요? 네. 뱀뱀 씨가 보고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늦게 해서. 나오면 좋을 것 네. 같다. 근데 지금도 좀 안 했어요. 원래 제가 말한 건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. 붕붕붕 이러면 안 했어. 양보할 것도 있어야지. 맞아요. 네. 아, 네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드캐리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. 정말 괜찮네요. 뮤직비디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다 같이 우리 뮤직비디오를 이제 집중해서 봤으니까 저희가 직접 릴레이로 하드캐리 뮤직비디오 스토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저는 진영 빼고 다 죽었다. 너무 간단하잖아 지금. 진영 씨는? 아 저도 좀 비슷한데 처음에 이제 저만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고 네. 아, 방금 표정 좋았어요 이렇게. 이렇게 됐었는데 멤버들이 이렇게 다 위에 서 있잖아요. 뭔가 죽었는데 천사가 돼서 맞아. 그러니까 플라이 때 그 나 빼고 다 날 수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죽었는데 천사가 돼서 뭔가 나를 구해주러 그러니까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친구들이 이게 나를 이제 하드캐리 하러 온 그런 느낌. 이거 천사인 거죠? 천사인 거죠. 뭔가, 네,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천사 뭐 이런 저도 감동할 때 있었는데 뭐 이런 거. 네. 영재 씨. 저는 저 빼고 다 죽은 거 같았어요. 너 빼고 죽었다고? 응. 왜냐면 형은 진짜 죽은 거고 이렇게 다섯 명은 자기가 죽은 줄 약간 죽은 줄 모르는? 죽은 줄 모르는 거지. 아. 근데 결론적으로 물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
진영이 형을 구해주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내가 구해주는 거는 여섯 명을 구하는 거지. 진짜 바깥에서 그걸 빡 끼고 빡! 다 나오게. 아 네가 우리를 살렸다.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. 그냥 그게 뭔가 현실성이 더 있어 보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죠. 그냥 여러 가지. 잭슨 씨는 보는 거 따라서 이거 해석하면 돼요. 그냥 영재 말하는 것처럼. 아 비슷했어요. 아니 생각. 나 빼고 니네 다 죽는 거야. 왜요? 도대체 왜? 아니 나는 너도 잭슨... 그렇게 했습니다. 아니 나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말한 거. 나도 뮤직비디오. 형 어디 봐서 형이 살아? 나 처음에 이렇게 했잖아. 헤이 까만. 그거 뭐? 알았어요. 미안해.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멋진 뮤직비디오 우리 하드캐리 뮤직비디오를 봤으니까 하드캐리한 멤버를 한번 뽑아봅시다. 저예요. 진영이 형 같아요. 뽑지 마세요. 저예요. 그냥 꼭 뮤직비디오 안에서 말고 그냥 그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그냥 현장에서 감독님이 감독님 하드캐리. 아 감독님이 하드캐리였다. 우리 매니저 형 누나 형 하드캐리였죠. 우리랑 같이 고생했으니까. 맞아요. 아쉽네요. 여기 대본에는 그 한 명을 뽑아서 특별하게 하드캐리 춤을 추며 소감을 말할 기회가 감독님 있었는데. 감독님 불러줄까요? 감독님 전화 한번. 죄송한데 혹시 가서 하드캐리 춤 한번 쓰고 한번 소감 말해 주세요. 아쉽네요. 네. 이거는 우리 모두가 아까 생각... 잭슨이 그랬잖아요. 잭슨이 제일 하드캐리인 것 같아요. 네. 잭슨이 한번 춤 출까요? 어 그래. 자 아니, 그러면 저요? 아 왜 저요? 해주세요. 한번 해주세요. 잭슨이 형 추고 진영이 형 소감 말해줘요. 셋 시작 쿵 나 한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거 전부 다 갖게 돼 불타는 법을 알아 소감 얘기해야지 소감 소감 아, 소감 춤추면서 소감이야 춤추면서 소감 예 1위에서 너무 좋 어떤 소감? 그 지금 하드캐리한 소감 아 뽑힌 소감 시작 춤추면서 나 한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거 전부 다 갖게 돼 불타는 법을 알아 우리 할 일에 하드캐리 해 지금 뇌를 뭐 나누고 있어? 아 못 나눠 나 지금! 아, 정말 여러분 하드캐리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고요. 아 우리가 정말 매일 매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들으면서 우리도 생각 나고 yes, sure. 우리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또 봐요. 자 드디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. 다들 오늘 코멘터리 어땠어요? 좋았어요. 재밌었어요. 좋은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의 그런 스토리가 있지만 해석은 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괴장이란다. 굉장히 할 수 있어요.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희 안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 뮤직비디오 이거 끝이 네. 아닙니다 여러분 네, 저희 안무 아 네 여기까지 안무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, 할게요. 아 그럼 뮤비 코멘터리가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럴 기회가 거예요. 없는데 그 팬분들이랑 이렇게 우리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아, 특히 아, 저희 거는 반응 보면 도대체 무슨 스토리가 이게 너무 많았어요. 아. 그래서 와서 설명하니까 근데 저희도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없는 게 너무 열린 결말이에요. 우리는 그냥 춤으로 노래하는 사람이에요.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? 네. 네. 아, 저희 하드캐리 컴백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이제 곧 무대도 하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. 자, 지금까지 가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